문경 활곡린드 바람 좋고 여름에는 여기보다 비행하기에 좋은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구름이 오후에 많네. 고도는 얼마나 올라가겠네. 높아져야 올라가지. 상건이 형하고 상호 심사장님하고 우리 상호 리치를 타고 있어요. 오우. 와. 이야, 살렸네. 잘하네. 돌고 반세, 그렇지. 따라가면서, 따라가면서, 이쪽으로 나가, 따라가면서, 나가. 야, 만세하고 나가야지. 만세하고, 다이빙하고. 이거 뭐, 겁먹어가지고.
일산 쪽으로 가더니.
뭐 되고 있어요. 자, 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꽂히는 거네? 나도 이렇게 나갔어. 이게 플라스틱이구나. 자석 이거. 요거 자석. 요거. 난 이게 여기가 이게 떨어졌으면 안 돼. 가서 AS 해달라 그래요. 응, 붙여야 돼. 저도 나갔어요. 응. 아, 시끄럽다. 싱글라이드 장점이 그건데. 바로 말해, AS 장점. 본도 붙이고. 강력본도. 바풀로 붙일 거야, 난. 바풀이 제일 튼튼한 것 같아. 내가 강력본도 있어. 싱글라이드 장점이 AS 하나. 어? 내가 귀찮아, 보내니까. 어휴. 이거 아직 되냐? 오이씨,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다. 열한 받았네. 뭐야, 하나 어디 갔어? 지금 내리고 있어. 뭐 있었어, 아무튼 이상해. 지구선, 여기 마르비 구간에서 딱 보도 높이까지. 산 높이까지 올리더니 쫙 밀고 나가가지고 탈환하는 거 보고 멋있었어요. 야, 나는 그 올라타려고 세 번을 도전했어. 세 번 왔다 갔다 나와서 멋있었어요. 아무튼 오빠는 처음엔 1200가 그 도전을 올라가다가 뒤로 동풍 쪽으로 내릴 뻔했어. 거의 감각이 없어. 나는 1300 좀 더 버티니까 1400. 부장님이 차를 빼주시더라고. 내 말이 맞잖아. 뭐가 멋있었다고. 부유상 그 위치가 진짜 멋있었어. 넉넉하게 뒤에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쭉 내려가. 올라탔어요? 예? 형, 너 조이상 올라탔어? 이렇게 노력을 하던데. 아이, 못탔어. 못탔어? 뒤에서 보니까 큰거 같아. 아, 끝까지 밀고 가면은 네. 반반일 것 같아. 올라갈 수도 있고 그쪽으로 잘못하면 내리겠다. 난 턱 한번 빡 맞을 것 같아가지고. 시합이면은 세야 하더라고. 가는데 날개가 막히 직전까지 갔어. 맞죠? 혼자서 가면은 찝찝하잖아. 지금 정기선 딱 고도 적당히 들어가야 되는데 1350밖에 안 되는 거야. 맞아요. 1200, 1300. 계속 저는 조금씩 고도가 올라가긴 했는데 마지막에는 1400으로 내가 갔거든. 1400까지. 근데 안 돼. 야, 오랜만이다. 내가 저 얘기한다 그랬잖아. 야, 근데 진짜 대장이나 박상희 선수 그런 거지. 씨, 너는 상병 그래야지 뭐 동중에서 박상희 선수가 뭐야? 아씨, 난 아무리 밀고 나가려고 해도 런들기만 하지 고도 다 까먹고 뒤에서 또 연락이 올린다는데 전진이 앞으로 가잖아? 또 고도 다 까먹고 막 흔들리고 밟았어? 네, 밟았죠. 런들기 저 뒤에서 1500 잡고 또 전진! 했는데 또 지우가 이거 와, 마루 리그 뒷사이드. 근데 희성이 형은 딱 산 높이 딱 거기서 살짝 딱 올라가더니 쫙 밀고 나와. 봤어, 내가.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할 거라고 내리고 딱 하잖아. 안 그러면 젠장 한 시간 딱 비행하고 내리려고 그랬는데. 네, 이쪽에서 계속 하다가 안 돼서 형이 저쪽 가는 거 보고 저쪽으로라도 갔거든요. 뭐 찍은 게 없으니까 뭐 사방팔방만 돌아다니다가 주얼선 한번 가볼까 해다가 괜히 승부욕 발동돼가지고 요쪽 편에서 내가 놀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냥 좌측편에서 오는 거 잡다 이거 내려갔는데 부메랑 옆에 있어. 아니야, 원래는 승부욕 발동해서. 아니야, 희성이 형이 원래 저 앞에 내과에 바닥 찍고 있다가 다시 이륙장까지 돌리면서 이륙장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전진 앞으로 가는 거. 그때 내가 위에 있었는 거 딱 보더니 절대로 씨. 누가 또 같이 한번 들어가 봐야 돼. 시간에 그거 가봐야죠. 그래도 천 이상 있을 때는 좋은 거니까 몰랐어요. 한 700대로 끊어니까 보다 확 달라.
각오하고 간 거예요. 거기 딱, 거긴 딱 맞을 그거예요. 그래서 열이 없어가지고 그 채석장에 내리느냐 가다가 한 방 맞고 그냥 논에 내리느냐. 그때 형이 전진할 때 그 바로 위에 머리 위에 구름이 큰 놈이 하나 있었어. 그러니 형이 직진하면서 상승 쫙 되면서 구름이 쫙 빨면 쫙 밀더라고. 진짜 멋있더라고. 아, 부럽더라고, 생각. 지웅이 형! 지웅이 형이! 하나? 안 들려요? 이어폰 꼽아가지고. 다 들려, 이어폰 안 꼽아. 불러. 불른다고. 어, 이렇게 하래. 버블 테이프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 얼마큼 필요해요? 나 좀만 쓸게. 나 아빠가 준대. 예? 땡큐. 취하고. 여기서 쉬어도 되는 거야? 오늘 토요일이지? 몇 시야? 한 단 더 하게? 예? 한 단 더 하게? 아, 나 지금 누가 태워준다는데 올라갈까? 한 단 내. 나는 너 아까 우전 쳤을 때 상륙장인 줄 알았어. 이륙장이라는 소리를 내가 잘못 알아들었어. 아, 상륙장이면 그리로 갈 거야. 근데 그게 왜 난지 어떻게 알았어? 내가 다 거둬도 됐거든. 에? 내가 다 거뒀거든. 아, 그래? 나는 네. 5만원짜리 줬어. 누가 줬어? 형이 줬어, 5만원? 어. 그래서 거실로 받았어, 4만원. 4만원? 상군 형도 만원. 다 만원씩 냈어. 아, 시성이 형 주기 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 원씩 다 나가는 집이 없는데. 저는, 아유, 뭐 안 떨어지겠네? 그 스태프를 이렇게 해도? 또 끈으로 좀 붙일까? 아, 근데 내 저기다. 한 번씩만 더 해보자. 좋은 것들인데, 1시간 반 만에 에코가 되네. 다 됐네. 다 좋은 것들인데. 아, 아니 그 같은 날 그게 떨어지지? 어? 너도 오늘 떨어졌어? 네. 아, 창장에서 자석 끼우려 했더니 뭐 없어? 난 이륙할 때 금이가 있고 자석이 뭐 이렇게 반쯤 나와 있고 막 그런 이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애기도 붕괴되는 거 아니야? 중국산이라? 내가 또 붕괴가. 3시간 했어요? 정확히 딱 3시간 0분. 3시간 0분? 나는 정확히 3시간 3분 3초. 아, 뭘 너무 이렇게 질겨요. 이렇게 그만. 힘들지 않아요. 한두 시간 하고 내리지. 어우, 그만. 아니, 근데 고도가 내려오면, 내려가고 싶지 않잖아. 어? 아, 그리고 다닐 때 브레이크 좀 잡고 다녀. 그냥 손 놓고 다니지 말고. 불안해, 보는 사람. 야, 씨.
아니 구름을 한번 뚫어보려고 계속 감았는데 너무 높, 층이 너무 높아. 아, 못 뚫었어. 1712였네 그게. 일장에서는 아예 팔짱 끼고 다니네. 어? 그런데 잠깐. 됐어. 물 먹고. 영탕을 올려볼까? 어우, 탕 떨어졌어. 탕 보충해야 되는데. 하나 먹어야 되는데. 여기 오늘 먹을까? 예, 뭐 먹을래, 홍삼? 홍삼 누구 먹을래? 아, 다 드세요. 당 떨어졌는데. 아니야, 난 하나만 먹는데. 지훈이 형이. 너 내가 홍삼을 좋아하면 어떻게 하고 만나? 홍삼만 줘. 사실 홍삼을 선물 받았어. 저기 환자가 필기를 해줬더니 너무 잘해줬다고 노인네가 한 박스를 사왔네. 근데 그거를 그 군인들이 사는 거 있잖아. 상의용사야, 상의용사. 6.25 때인가? 뭐, 어디 베트남인 거에서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런 거 막, 저기, PX에서 사나봐, 어디. 뭐, 처음에는 산삼을 준다고 그래갖고, 어우, 좋아했거든? 산삼, 에기스. 올렸어. 뭐를 올려? 동영상. 무슨 동영사? 상륙 동영상. 뒤에서 찍은 거 아니야? 난지 모르잖아. 아니 뭐 이상하게 이렇게 막 돌아서 내려가지고 찍었네. 아 막 이상하게 그거 어떻게 내려야 돼? 몰라요? 내일이나마 하고 있지 뭐. 야 내일 북풍이래. 내일도 문경이래는데 북풍이면은 바람 약하고 북풍이면 할 땐 여기밖에 없어. 내일 저기요? 내일 그 나무 들어가요. 어? 내가 먼저 가. 내가 저기로 가는? 저기, 뭐, 저기 흑선산 이런 데는 이륙을 못해. 바람이 약해서. 야, 구름 싹 꺼졌네. 야, 구름에 올라가니까 계속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그러더라. 어, 이거 빨아야지. 웬만한 이거 안 빨고 그냥 있는데 땀을 너무 많이 흘렸어. 자, 가자. 일로 가자. 구도가 있으니까 시원하네. 시내는 막 벗고 뜨니까. 아, 저, 왜 블라이더가 이렇게 시원한데? 돌아가지가 않아. 왜 그러지? 뭐야, 브레이크 센 걸 돌아가야 돼. 보이질 않아? 왜 그러지? 이거 바꿀 때가 됐나?